지금 남자가 너무 많이 들어와요. 이거 뭔 일이래? 지금 한두 명이 아니라 지금 계속 들어와. 번호표 달고 한 다섯, 여섯 명이 들어와. 지금 그쵸 7명 만나고 있거든요. 미쳤다. 그러게요. 이거를 한 달에 이거를 어떻게 다 만나? 만나지더라고요. 근데 언니도 지금 직업이 있고 어떻게 보면 전문직인데 시간이 돼요? 그러니까 주로 밤에 만나죠. 요일별로? 왜 정해진 건 아니고 그 사람 그때 시간 될 때마다 서로 다 바쁘니까 다 시간을 맞출 수 없으니까 제가 술 먹고 싶거나 뭐 자고 싶을 때 밤에 외로울 때 외로울 때. 되는 사람 안 되면 A 안 되면 B한테 하고 그럼 이제 지금 집에서 다 지금 만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러면은 MT에서도 거의 만나고 술집 MT가 뭐야? 모텔이요. 마운틴 아니고 그거 무슨 짓 하시네. MT. MT 놀러 가는 우리 아, MT 그 MT 아니, 멤버십 트레이닝 아니고, 모텔. 모텔 거기가 편하죠, 솔직히. 남들 눈도 피할 수 있고. 거기서 술도 먹고, 근데 언니 왜 이렇게 만나는 거야? 아니, 그냥, 꼬이고, 일단, 외롭죠. 저도 나이 들고 결혼도 안 하고 했으니까. 술도 먹고 싶고, 또 같이 잠도 자고 싶고, 뭐. 이게 언제부터 그런 거야? 한 10년 넘었어요. 10년 넘었는데. 왜 이러냐?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온 거예요. 저도 이렇게 살고 싶진 않아요, 솔직히. 제가 짐승도 아니고 무슨. 근데 언니 이거 다 정리해야 되는 사람인 거 알잖아. 가니까 찾아왔는데요. 그게 안 된다니까요, 나 요즘. 첫 번째는 왜 만나는데? 이건 잠자리고 젊으니까. 일단 돈이 많고 잠자리도 좋아요. 재미는 없는데, 사람이. 헐. 근데 직업도 남자들이 또다 괜찮아요. 예, 나쁘진 않아요, 다. 근데 뭐다 그래요. 연하인데 돈이 없어요, 연하에는. 그러니까 많진 않아요. 직업은 좀 괜찮긴 한데. 근데 제가 돈 써도 일단 밤에 또 끝내주니까. 이거 젊긴 젊더라고, 확실히. 이렇게 좀 나이 든 사람이라. 아니, 그래서 처음에 어린 애를 안 만나려고 했는데, 어우, 그럼 또. 끊어야죠, 끊어야죠. 그거 못 끊어, 그러니까. 걔를 안 만나야지 해도 돈을 내가 쓰게 되니까, 걔한테는. 근데 일단 밤에 또 너무. 그럼 우리 나이 먹은 사람은 왜 만나? 마지막 사람은? 그래서 일단 좀 저를 이렇게 챙겨주잖아요. 돈도 막 이것저것 사주고 대신 또 밤에 또좀 부실하긴 하지만 뭐 젊은 애 만나고 되게 낮에는 이 사람이 좋고 밤엔 얘가 좋고 술 마실 땐 얘가 좋고 뭐 그래요. 밥 먹을 땐 얘가 좋고. 그 저도 이게 병인지 뭔지 병이야, 언니. 병이에요? 병이야, 언니, 덥지? 아 덥네요. 덥지? 어떡하죠? 구슬해야 돼요? 언니, 이때까지 굿도 많이 했잖아. 아, 그냥 이렇게 살면 안될것 같아서. 아니, 구슬 이렇게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언니, 이거는 인간적으로 조금 문제가 그쵸? 있는 거 아니야? 너무 비도덕적이죠. 이러다 네이버 아니, 뉴스에 나는 거 아닌가? 혼자 있으니까 누구를 만나든 나야 상관은 없어. 네. 근데 여섯 명이 이 남자를 한꺼번에 만나면 내가 생활도 안될 뿐더러 여기도 유부남도 있고, 유부남, 근데 그 사람이 제일 좋긴 해요. 그게 문제죠, 또 답답. 저한테는 이제 기다려라.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이혼한대? 예. 네. 이혼 안 해요, 이 사람. 왜요? 한다고 그랬는데. 이혼 안 해요. 그럼 나랑 내기하게, 언니. 이 사람 바람둥이야, 언니. 아니에요. 보기에는 제 핸드폰도 젠틀한. 다 봤어요. 그러면 언니, 무슨 여자라고 써놔? 언니? 무슨 김 사장, 이 사장. 이렇게 해놓고 만나는 거지, 그 사람? 느낌이 있잖아요. 아니, 그 중에 한 아니라니까. 명은 진짜 바람둥이 있는데 딱 티가 나요, 저는. 근데 그 사람은 아니에요. 어마? 그럼 점을 왜 보러 아니, 오냐? 그래도. 일곱 명이 이렇게 있을 거고 여섯 명 있든 몰라도 제일 티가 많은 사람이 이 제일 나이 먹고 노땅이야, 언니. 아닌데. 젠틀은 하다니까, 아, 언니. 예. 선수야, 선수. 많이 만나봐서 이 사람 돈이 없어. 와이프가 없어. 뭐가 없어, 언니. 예? 그러니까 여자한테 돈쓸 줄도 알아. 왜 만나봤기 때문에. 그거 제일 돈이 많거든. 그잖아.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언니 또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소개도 시켜주지. 예, 그게 좋아요. 그러니까 꼭 마누라 대하듯이 그래. 예, 애인이 또안 숨기고. 과시욕도 있고. 예. 근데 잠자리는 비실비실하네. 아, 비실까진 아니에요. 그래도 적당. 만족이 안 돼서 그러지, 적당한데, 그냥. 근데 언니 만족을 못하니까 다른 남자 만나는 거 아니야. 아, 걔 너무 잘하니까.
젊은 애. 젊은 애가? 예. 그래도 나이 차이가 5번을 하루에 5번 하면은 그게 언니 안 지쳐? 아, 좀 힘들긴 해요 가끔. 그래도 어떻게 그래도 그렇게 미쳤다 언니 이건 구슬해도 안 돼. 어? 어쩌자고 이 남자 다 만나면 정리를 조금 해가야지. 다 하려고 하는데 응. 할 뻔돼서 몇 명 근데 또 이게 안 돼. 사람 그 정이란 게 인연이란 게 끊길 듯하면서 또 안 끊기는 거야. 저도 이제 왜 다른 남자 연락이 안 될 때 또 걔가 아쉬운 거예요. 응. 그러면 부르죠 이제 불러서 그럼 다 이 사람들 어디서 만나? 거의 아니 그게 아니고 애초에 처음... MT 만나고 집에도 가끔 찾아오고 그게 아니고 네. 이 사람들을 다 어디에서 인연 지어서 만났냐고. 다 다르죠 뭐. 술 먹다 만나고. 술, 그러니까 뭐 모임에서 만난 사람도 있고, 네. 뭐 나이트에서 만난 사람도 있고, 그냥 뭐 원래 일하다가 알게 된 사람도 있고. 근데 이게 자제가 안 돼요, 언니? 네. 근데 이건 문제 있는 거야. 그 그러니까 저도 뭐 제가 뭐 꼬신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도 그렇고. 근데 이게 만나다 보니 서로 이렇게 눈이 맞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그거지 항상 술 먹다가 아시죠? 그 이제 남자 여자가 이렇게 되는 거. 네네. 네. 그러다 보면 왜 사람이 자제가 안 되는구나. 예, 몸이 가면 마음도 가고 뭐 이런 거. 야, 언니, 너는 구슬해도 안 돼. 어? 구슬해도 안 돼. 점집도 지금 여점집, 저점집 아주 안 다는 데가 없잖아. 그지? 네. 굿도 많이 했고. 어? 안 돼. 이걸 나보고 정리해달라 그러면 어떻게 정리해야 돼? 언니가 나 따라오지 않는 이상은 전. 아, 따라갈게. 나는, 어? 따라오면은 몰라. 아, 예, 예. 어? 해주세요, 그래도 좀. 어? 한, 두 명만 만나도 저는 제가 별로 이렇게 짐승 같진 않을 것 같아요. 세 명까지도? 근데 일곱 명은 좀 제가 생각해도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친구한테도 얘기 우리 무당들이 말하는 색전기가 제대로 들었네. 그런 거예요? 저 원래 안 그랬는데. 아, 꼭, 아니 꼭 밝히는 게 아니라 밤일 뿐이 아니라 그 외로 사람 마음이 이 사람은 이래서 아. 좋고 저 사람은 저래서 좋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저도 사람이 이럴 수 있나? 제가 어떡하다 이렇게 됐나? 좀 가끔 언니 몸뚱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괴감이 드는. 다른 점집에 가서도 이런 얘기 해봤어요? 아니요. 제가 그 전에 이러진 않았다가 너무 이게 생활이 오래 이런 생각 오래돼서 여기 처음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어? 이런 얘기는 와서 처음 해본 그게 아니지. 예. 처음 해본 게 아니라 다른 데는 이걸 못 본 거겠지. 왜? 언니가 지금 너무 곱게 생겼거든. 안 물어보더라고요. 잘 어? 그런 식으로. 근데 언니 이거를 안 되면 언니 지금 일적으로 안 풀릴 거야. 아 진짜요? 그럼 무슨 어? 왜 본인의 할머니는 에? 정말 열심히 빌고 사셨단 말이야. 조상님들은 에, 머리도 똑똑하고 직업적으로 안정되고 뭐가 부족하냐? 어? 근데 시집도 안 간대, 뭣도 안 간대. 응? 남자는 또 이 사람은 이거는 좋고 저 사람은 저거는 좋고 이게 미친 거지. 에? 이 남자한테 정리하자. 그리고 색정기 좀 베끼자. 이 살겠냐? 어, 월화수목금토일이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 그잖아. 어떻게 보면 안 만나는 날도 있어요 가끔. 가끔 혼자 있는 날도 있어. 근데 그런 날은 되게 하루가 허무한 거 있죠? 어. 그러니까 누가 안 하면 막 누가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 어쨌든 되게 더 막 우울하고 그래요 그런 날. 그래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하루라도 남자를 안 만나면 그러니까 그 잠자리가 좋아서 그런 거야. 결국은 그거죠 솔직히 잠자리. 그러니까는 뭐 이 사람이 뭐 술을 마시든 밥을 먹든. 근데 내 남자랑 자야지 그냥 가요? 자야지 만났는데 왜 그냥 가요? 볼 일은 봐야지. 할 일은 해야지. 안 그래요? 언니 뭐 플라토닉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나이 그거는 그게 습관이 되니까 하루라도 안 자면 응. 뭐 이상해 마음이 막 몸이 이상한 게 아니라 마음이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좀 그래야지 좀 그 다음날 어? 지장 없이 일을 아, 일이, 하게 되고 일이 예, 그 다음 남자들이 하는 얘기잖아. 아니 안 하면 그 다음날 일도 막 짜증이 나고 다 막 욕불만인지 그러니까 어. 그게 습관이 됐나 봐요. 매일매일 그러면 언니 그게 누구든 차라리 색정남을 붙여달라고 하는 게 나아. 근데 한 남자만 하면 질리니까 그쵸. 나 맨날 똑같은 얼굴에 똑같은 그 패턴으로 막 미쳤네 언니. 나는 언니 우리 신당 어디 봐라. 아, 왜요? 아,
저도 이러고 싶진 않다. 그러니까 언니가 지금 어떤 데 가서 지금 구슬 계속 했단 말이야. 지금 무슨 구슬 했는지 계속 구슬했어. 일적으로 했든 내 마음이 허해서 했든 이렇게 누구랑 재회를 붙이는 뭐 했든 구슬한 흔적은 분명 있어요, 언니. 거기서 조상 하나를 지금 잘못 건드려 놓고 지금 이렇게 신바람 아닌 신바람 이렇게 조상바람이 조상바람 색정바람 이렇게 불었단 말이야. 네네. 이해했어, 언니? 네네. 그 조상이 젊은 청춘 망자래. 어?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 사람 만나도 만족 못 하고 저 사람만 해도 만족 못 하고 계속 그런단 말이야. 지금 월화수로 금토일 거의 비는 날이 없어. 어? 그러니까 언니 조상을 조금 정리를 하시고 지금 이 남자들 지금 쭈루룩 7명 된 것 중에서는 단 한 명도 지금 언니 연분이 없어. 언니 연분은 쉬운 살이 넘어서 들어온단 말이야. 당연하지, 언니. 예? 이해했어요, 언니? 그때까지 좀 만나면 안 돼요? 그때까지? 근데 언니 너도 지금 힘들어 하잖아. 아, 근데 힘든 거는 가끔 그냥 내가 왜 이러고 살지? 응. 근데 이제 또 나가면 또 이제 연락을 하게 되겠죠, 이제. 일 끝나고 외로우니까 응. 맥주 한잔 먹고 같이 이렇게 하고. 근데 한 사람으로 만족할 수 없을지라도 한 사람 끝나고 만납시다. 그러면 네, 예. 일단은 네, 노력을 이 사람 조금 정리를 이 사람들은 다 여기 왜냐면 여기서 이 중에서 지금 하나가 관제가 한번 낀데 본인하고 그럼 시비 다툼이 있단 말이야. 그럼 법정 그럼 유부남일 거 아니야. 네, 그지? 네. 총각이나 지금 이혼은 안 했지만 지금 별거한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원인 제공이 된 것처럼 언니가 상황이 흘러가면 원래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도 있어. 근데 지금 지금 마지막 이 사람은 마누라한테 들킨대요, 언니. 아, 그래요? 네. 그럼 안 되지. 그럼 안 되잖아. 그럼 완전 망신이잖아. 그지? 언니 원하는 거는 아닐 거고, 그쵸? 좋은 인연으로 가야 되잖아. 근데 다 지금 아니라 그러고 제일 마지막 사람 제일 좋긴 해. 이 사람 지금 6개월밖에 안 가, 언니. 언니가 진린데 그리고 또 남자 두 명이 또 따라와. 응? 남자는 끊기지는 않아. 이해했죠, 언니? 네네. 예? 근데 이걸 조금 마무리를 이 사람들 쳐야 돼. 이 중에서 관제가 끼는 사람 100% 있어요. 아, 예. 어? 이해하셨죠, 언니? 네네. 언니가 잠자리가 좋아서 이 사람을 만나든 나하고는 상관없잖아, 그지, 언니? 네. 그지만 우리 제정신은 갖고 살아야 되잖아. 언니 지금 직업도 좋은데 어디 가도 꿀리지가 않는 직업이잖아, 언니. 네. 근데 월화수 금토일을 바꿔서 이렇게 하면 언니 너도 나중에는 내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얘기야. 사회적으로 개망신을 또 당하고. 그래, 망신수가 오면 또 어? 그쵸. 솔직히 언니도 이런 경험이 한번 있다 그러거든. 옛날 직장생활 하면서 네. 어? 없지 않거든. 예. 어? 근데 이건 또 되풀이 되면 안 되지 않나? 아, 그렇죠. 아, 생각도 하기 싫죠. 어? 그러니까 언니 이건 마무리 하시게. 알겠습니다. 이해했지? 예. 알겠어요. 예.